소리가 없다면 이게 자칫 혼자서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될까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연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음성 언어를 사용할 때보다 더 많은 걸 줘야 저도 연기를 리액션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촬영을 하면서 선배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?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것 이상으로 집중해서 많이 표현을 해주셨고 표정이 재밌었나요?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이 수어를 사용하고 또 서로 계속 바라봐야 한다는 어떤 특징이 저한테도 되게 집중하게 하고 뭔가 다른 표정을 만들고 좀 또 다른 리액션을 만드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 걱정했던 것들이 물론 지금도 그 모습들을 어떻게 봐주실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지만 촬영하면서는 그렇게 하나하나 좀 털어가면서 또 의지해가면서 그렇게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